십자가가 여기에 만들어서 놓여져 있는 여기, 거예요. 여기네요. 그렇죠.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이 십자가를 지고 출발하게끔 만드는데 예수님 십자가는 특이하게 명패를 붙여야 되니까 특수한 재질을 했다. 제작을 했다. 사실 나무 십자가지만 기름을 먹여놓고 있으면 엄청 무겁죠. 엄청 무겁죠. 또 하나 기름을 먹이면 여기는 낮엔 너무 더운데요. 이미 상처가 있는 예수님이 피가 나고 있잖아요. 들러붙어요. 한 발짝 한 발짝 옮길 때마다. 그리고 채찍도 가늘고 긴 채찍 하나짜리가 아니고 가서 여러 갈래로 막 쪼개지고 끝에 바늘이 있었던 그런 채찍이었습니다. 수많은 상처를 이미 입으시고 뜯겨 나가시면서 발걸음을 옮기신 거죠.